쭉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몇 장 쭉 넘어가 갖고 예, 뭐 그 청년으로 인용하는 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186쪽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이 시간도 있고 없고 그래서 그죠. 우리가 12경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죠. 제가 늘 여기서 보니까 경량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또 뭔가 초기 불교 이해 같은 걸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12경기는 예, 무명, 행, 식, 명체, 유기, 촉, 수, 애, 시, 유, 생, 노사.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이렇게 12가지입니다. 자, 이거를 기본적으로 12연기를 어떻게 이해했냐. 우리 불교 2600년 역사에서 했잖아요. 12연기를 가지고 이제 각 지역마다, 각 시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뭔가 상자불교는 종손불교죠. 그죠?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비담마는 법을 연구하는 책이죠. 그죠? 부처님 반열반 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시대에 유행한 것이 아비담마입니다. 상자부에서는 우리 빨리 써서 아비담마라고 그러죠. 북방에 오르면 이게 아비다르마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북방에서 북방 아비담마를 대표하는 논사는 아비담마 부사로 뭐 그런 사람이죠. 아비담마 순정이로 일사성 되죠. 그래서 아비담마를 하는 모든 저는 뭐 이제 모든이라 해야 되죠. 제가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책들을 보면은 모든 아비담마라고 막 감히 모든이라고 붙이겠는 거죠. 남방 아비담마와 북방 아비담마에서 뭡니까? 12연기를 공통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하죠. 그죠? 개별적으로 각각 다르게 이해하는 것은 뭐 그런 일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적통을 잡아오는 상자부와 뭡니까? 법을 생명으로 삼는 북방 아비담마 책에서 12연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결론은 뭡니까? 삼세 양중 인과를 이해합니다. 자, 이것이 정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죠? 괜히 반발을 하고 싶어요. 저만 그랬는 건 몰라도 있잖아요. 저 이제 성방수사 출산인 건 모르죠. 뭐 연기를 있잖아요. 삼세 양중 인과를 한다면 이건 소승이고 쫓겨보는 거 쫓으라고 팍 이러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2009년도에, 그 상대 니까에 건의해서 냈잖아요. 제가 2008년도에 거의 뭐 본격적으로, 그 상대 니까를 태국 가서 골방에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 전에까지는 12연기를 했잖아요. 3세 양중 인과를 한다. 이거를, 참 받아들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경을 하나하나 번역하면서 있잖아요. 특히 상대니까 전부 주제별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걸 번역하면서 상대니까 경들을 직접 번역하면서 읽어보니까, 예. 12연계는 3세 양중 인가로 봐야 된다. 예. 제가 지금 보니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한번 뭔가 귀순하면 그 사람이 분노한 사람이죠. 그죠? 맞죠? 그죠? 제 꼬라지가 다 꼬라졌어요. 그 꼬라지가 그걸 낸 데는 재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는 안 했어요. 그죠? 다르게 한번 보려 하다가 이렇게 해내는 겁니까? 예, 경을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경국을 어떻게 믿어? 그 후대 사람들이 조작했나? 확 그냥, 그죠? 예? 지가 자꾸 조작을 하니까 남미 하는 것도 다 조작으로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예? 야, 그래서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보니까, 예, 불교 정설은 삼세 양중 인간과 정설이고요. 우리 대승 아비담마를, 유식을 대승 아비담마라고 그러죠? 유식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2세 1중인가로 봅니다. 그럼 3세 양중과 다르지 않냐. 그런데 현장스님께서 성미승론을 지은 현장스님께서 이 12연기를 2세 1중인가로 봐야 된다고 하시면서 딱 토를 붙여서 딱 잘라는 말이 뭡니까? 자, 2세 1중인가로 보면은 3세 양중인가는 자연적으로 해결되어버린다. 맞죠? 그죠? 금생과 내생으로 본다는 겁니다. 금생과 내생으로 보면, 내생에 가서 보면은, 그 다음 또 내생이 있죠? 그럼 앞에는 전생이죠? 그럼 뭡니까? 전생, 금생, 내생, 삼세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2세 1중만 이해하면은, 3세 양중 인과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유식은 2세 1중 인과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3세 양중 인과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유식도 윤회를 인정한다는 말이 됩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러죠. 그러니까 대선에서 그 뛰어난 그 분들이 왜 윤회를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까?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요, 있잖아요. 한국 스님들하고는
저는 이거 대선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은 기본이 뭡니까? 부처님 법에 대한 확신이 기본이 남았죠. 그게 대선이 가르치면지라도 그렇잖아요. 출처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 본다면 12연기를 보면은 적어도 뭡니까? 이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유식의 대가들조차 대가가 드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를 주목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생일을 그랬죠. 그죠? 그래서 딱 여기 딱 끄면 됩니다. 12연기를 여기부터 이렇게 해서 설명한 사람 세계에서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그죠? 네. 여기 딱 끄라고 이해해보면 됩니다. 자, 생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띠라 그랬죠. 그죠? 자띠는 뭐라 그랬어요? 버스입니다. 버스. 그죠? 자, 생이 그래서 한 생에 최초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생에 두 번 태어납니까? 물어본 겁니다. 됐죠? 태어난 건 한 번이죠? 한 생에 딱 태어났다는 말은 저는 이 이유는 뭡니까? 전생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원으로 보면은, 유식하는 사람들이, 그죠? 이거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유식에서는 뭡니까? 그죠? 그죠? 십인 이화로 설명합니다. 됐죠? 무명행식 명체육 촉수 애치유를 원인으로 보고요. 금생의 원인으로 보고 생노사를 내생의 결과로 봅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여기에서 한생이 개입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뭡니까? 윤회가 없다는 말은 불교 어느 글을 봐도 적용이 안 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한생이 개입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하면 행과 식사입니다. 자, 우리가 저 초기운 도처를 보면은 이 식을 초기운의 12연계 관련된 여러 걸 봅니다. 이 식을 부처님께서 뭡니까? 한생에 최초로 태어난 한생의 최초의 가르마리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죠? 한생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죠? 한생에 아르마리가 생기지 않았는데, 명색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 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이거를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를 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주석서는 12연기의 이 식을 뭡니까? 재생 연결식으로 이해합니다. 기본적으로. 됐죠? 재생 연결식은 뭡니까?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죠? 재생 연결식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식이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재생연결식이라면은 무명 여기 행은 전생으로 봐야 되죠. 한생이 두 번 태어나지 않잖아요. 아, 최초 아르마리가 두 번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뭡니까? 이거는 전생, 금생, 내생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뭡니까? 예, 삼세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이 노사가 뭡니까? 뭐 생노사가 다 그렇지만은 이 괴로움 뭡니까? 생노사 우비곤에 이거를 뭡니까? 괴로움의 괴로움이 형연한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걸 본다면은, 자, 무명과 행은 뭐겠습니까?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괴로움의 결과입니까? 당연히 무명과 행은 여기서 업입니다. 여기서 행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실이 연계해서 행은 모든 불교에서 이거는 업으로 설명합니다. 됐죠? 그럼 뭡니까? 무명과 업은 당연히 괴로움의 원인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한생의 최초의 재생연결식이 일어난 것은 이건 뭡니까? 과보의 아르마리입니까? 업을 짓는 아르마리입니까? 당연히 한생에 응애 하고 뭡니까? 멍! 그죠? 깨울 태어난 건 뭡니까? 전생의 그죠? 여러 업들 중에 하나의 뭡니까?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일어난 거죠. 생산업의 과보로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런 게 뭡니까? 당연히 과겠죠? 그죠? 다음에 명색은 뭡니까? 이 명색은 식과 함께 일어나는 이거는 뭡니까? 이 수상행 이거는 뭡니까? 색입니다. 됐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뭡니까? 식과 함께 일어나는 우리 마음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부수와 업에서 생긴 물질 여기 앞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과죠? 뭡니까? 이 유기본 이것이 뭡니까? 형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과입니다. 감각 접촉도 당연히 과지요. 예? 느낌도 당연히 과입니다. 자, 가래는 뭡니까? 가래는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괴로움의 결과입니까? 가래는 괴로움의 원인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애는 다시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맞죠? 그죠? 애가 더 발전된 치는, 치착은 당연히 또 인이죠. 여기서 유는 기본으로 업입니다. 업은 또
원인이죠? 인이죠? 그러면 다음 생에 응애 하고, 그죠? 멍, 깨불 하고 태어난 것은 재생경식과 똑같죠? 이런 과지요? 그죠? 자, 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과, 인과. 거듭되죠? 몇 번 거듭됩니까? 두 번 거듭되죠? 인과가 두 번 거듭된다. 이거를 유식한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인과가 두 번 거듭됐다. 두 번 거듭되는 인과. 양중인과. 맞죠? 그죠? 그죠? 두 양자죠? 그죠? 중은 거듭된다는 말입니다. 자, 인과. 자, 인과가 두 번 거듭되죠? 그죠? 인, 인, 과, 과. 그죠? 인과, 인과. 두 번 거듭되죠? 그래서 양중 인과를 했고요. 이 두 번 거듭되는 게 어디서 거듭됩니까? 삼세 걸쳐서 거듭된다. 그래서 삼세를 가져왔어요. 삼세 양중 인과. 12 연기는 삼세 양중 인과로 이해된다. 이렇게 됩니다. 와, 결론은, 응? 전생각을 금생만 딱 이야기할 수 없느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셨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12연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요, 우리, 뭡니까? 갑자기 생각나. 마침 내가 가래의 경경인가 중요한 경이 있습니다. 마침 38번째 경입니다. 정말로 멋진 경입니다. 그것도 있고, 148번째 경이 또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요, 이런 데 보면 뭡니까? 지금 일어나는 가래의 초점을 맞춰서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왜 가래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까? 가래는 어디서? 가래는 어디에서 일어났냐? 왜 이걸 딱 쓴 거예요? 가래는 어디에서 일어나겠어요? 첫째 뭡니까? 눈이 있어야 되고 뭡니까? 눈의 대상 색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눈의 아르마리가 있어야죠. 이 세 개가 만나야 돼.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죠. 그걸 촉이라죠. 촉이나 뭐가 일어납니까? 느낌이 일어나죠. 느낌을 토대로 해서 뭡니까? 좋은 느낌은 검어지고 괴로운 느낌은 빽 하고 그죠? 그죠? 결정 절대 안 되는 멍 때리고 있잖아. 그죠? 됐죠? 이게 가래의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건경식 촉수에 이런 구조로 가래가 일어난다. 이건 몇째 연기입니까? 그러면? 이게 12 연기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건 뭐라 부르면 되겠어요? 6지 연기라 부르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 알죠? 그죠? 그래서 무식하게 했잖아요. 12 연기로 모든 연기를 다 설명하려면 안 됩니다. 됐죠? 금생에 일어나는, 그죠? 괴로움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육지 연기로 설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금생과 내생과 하면은 예를 들어서 팔지 연기나 십지 연기 이런 걸로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죠? 우리 인연상자가 맞지만, 상자니까 12번째가 인연상자거든요. 연기 관계를 밝혀낸 겁니다. 경영적 간추리만 72개밖에 안 되는데, 이 가운데서야 놀랍게도 어떻게 됩니까? 이 72가지 있는 상태에 포함되어 있는 경들 가운데 뭡니까? 이지 연기가 있어요. 딱 두 가지로 연기 구조를 설명하는 경이 있습니다. 이지 연기. 세 가지로 설명하는 삼지 연기, 사지 연기, 오지 연기, 육지 연기, 칠지 연기, 팔지 연기, 구지 연기, 십지 연기, 십일지 연기, 십이지 연기. 다 있어요. 와, 엄청 놀랐어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있잖아요. 딱 지금 여기서 딱 요것만 설명했더니 여기서 이지 연기 나오죠? 이런 걸 설명하셔도 되고,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연기 구조를 12 연기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12 연기 안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광명이 삼세 양인가가 다 포함됩니다. 이거를 부정하면은 난 무식하여. 이 말, 이 소리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럼 지는 자, 응? 이제 비순해가지고, 삼세 양중인가 최고다, 그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으니까, 지는 최고 유식한 사람이고, 예? 이걸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 그렇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예? 자신있게 이야기하면 되죠. 예. 됐죠, 그죠? 그 12 연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됐죠, 그죠? 그래서 12 연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디부터 설명해야 되냐? 딴 것도 위에서부터 한다고, 그죠? 문명하는 거죠? 사승계를 모르는 것만. 이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예. 삼세 양중은 왜 나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어디 가든지 12 연기 설명할 때는 딱 여기서 먼저 끄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게, 유식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딱 끄면 뭡니까? 금생과 내생이 명백하게 갈라집니다. 그러고 뭡니까? 이 식과 행사회를 초기 불교에 준하면은, 왜냐면,
부처님께서 이식을 환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로 설명하시기 때문에. 근데 유식에서는 이런 무명행을, 왜냐면 유식은 식 전멸을 근본하잖아요. 제8식의 식 전멸을 근본하기 때문에 무명과 행을 전생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유식의 입장에서는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초기 불교 입장에서는 정에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있잖아요. 상세 양중인 걸로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그죠? 상자부 큰 스님들이, 예? 요새 뭡니까? 예? 아무것도 모르는 땡 엑스 스님들하고 깎였어요. 교학이라는 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하고 다르고. 깎였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그러면 북방이 뭡니까? 간다라 지방, 인도에서 최고 영리한 사람들이 그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죠? 그 간다라 지방에서 그걸 하는 거죠. 그 시대에 모든 뭡니까? 엄청난 지혜로운 외도들을 다 물리치고 있잖아요. 설일 최고가 거기서 딱, 그죠? 중요한 거로 됐을 때죠. 그 스님들이 뭐를 멍청해가 몰라가지고 상세양력인가를 주장했겠어요. 그죠? 그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식을 하는 대승국에서까지 있잖아요. 이시의 일중인가를 정설로 삼을 때는 다 그런 이유가 있다. 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렇게 하고 그죠? 왜 요렇게 지금 했겠어요? 안 했거나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읽어보시면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자, 아비달마는 뭡니까? 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12연기도 설명합니다. 되죠? 그 여기서 무명이 뭐냐? 업이 뭐냐? 이럴 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업이 뭐냐? 이럴 때 뭡니까? 이 업을 짓는 아르마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개를 합니다. 되죠? 상자부터 업을 짓는 아르마리 기본적으로 몇 개입니까? 우리 출생안을 제외하면은, 근데 12연기에는 출생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죠? 깨달은 경기, 괴로움을 발심이죠. 손을, 그렇게. 이게 안 들어갑니다. 되죠? 그죠? 그러니까 12연기에 개입되는 이 법수들은 뭡니까? 전부 뭡니까? 그죠? 그, 우리가 출생안을 제외한 세간적인 법, 그러니까 세간적인 유익한 법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세간적인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 됐죠, 그죠? 그럼, 소위 말해서, 업을 짓는 마음만 개입됩니다. 됐죠? 여기서 무명과 행은 그렇게 되죠? 그럼 업을 짓는 마음이 몇 개입니까? 29개입니다. 그렇죠?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몇 개입니까? 12개지요? 에, 쫙 했잖아요, 일본부터. 그죠? 탐정의 뿌리 박은 거 8개. 그죠? 승대의 뿌리 박은 거 2개. 어르신의 뿌리 박은 거 2개 하면은 8-2-2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몇 개 있습니까? 17개 있습니다. 왜 17개입니까? 6개 유익한 마음 8개, 3개 유익한 마음 5개, 무색개 유익한 마음 4개. 됐죠? 8-5-4는 17입니다. 됐죠? 그래서 29가지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아비다마에서는 이, 뭐죠? 행이 나오면, 이거는 업이거든요. 이 업은 29가지 업을 짓는 마음에 있는 의도적 행위를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187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업행성들을 조금나라의 아르마리라고 했죠? 그럼 당장 딱 뭐라고 나옵니까? 29가지 뭡니까? 유익한 업행성들이나 해로운 업행성들. 방금 29가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 모든 법수들을 아비담마에서는, 여기는 왜냐면 아비담마에서 설명하는 12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의 법수에 맞춰서, 그런 거죠. 자, 마음 하나, 마음 소식 두 가지, 물질 28가지. 그 마음은 뭡니까? 89가지 마음이죠. 그죠? 그 중에서 출세가 마음을 제외한 81가지 마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2가지 과보로 나타난 아르마리. 이것도 아시겠죠? 예? 모르면 뭐를 봐야 됩니까? 1장에 206쪽 도표를 보십시오. 네, 요렇게 한번 넘어갑니다. 그래서 운이 넘는 마음 15가지고요. 자, 그런 것을 다 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 니카야 주석서와 다른 점은 여기서는 고유승지를 가진 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갑니다. 아, 길이 좋다. 그죠? 진짜 길이 빨리 하시겠죠? 그럼 어디를 봐야 됩니까? 여기서는 항상 도표가 중요하겠죠? 196쪽 도표입니다.
196조 도표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뻗은 도표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죠, 그죠? 그럼 이거 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초점을 유와 생사에 초점을 맞춰서 먼저 설명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딴 나라 스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제가, 예, 유일하다. 그죠? 그죠? 뭐, 그렇게 문화를 좀 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12가지 무슨 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20가지 형태 및 4가지 포함이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뭡니까? 다섯 과거의 원인 했죠. 엄마야, 과거의 원인 두 가지인데 왜 다섯 가지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는 뭡니까? 다섯 가지입니다. 원인은. 됐죠? 뭡니까? 무명행, 애취유. 맞죠? 근데 저 전생을 이야기할 때는 무명행에 초점을 맞췄고, 금생을 이야기할 때는 애취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럼 전생에는 무명행만 있고 애취유는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인을 다 이야기할 때는 무명행, 애취유 합니다. 그러니까 1, 2, 8, 9, 10 해놨죠? 번호 1번, 2번은 무명행이고요. 8, 9, 10은 애취유입니다. 그러면 검토 가서 다섯 현재의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8, 9, 10, 1, 2 해놨죠? 좀 그렇게 현재의 원인을 할 때는 애취유만 있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죠? 무명행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결과 다섯 가지입니다. 식, 명색, 유깁, 촉, 수는 당연히 방금 보셨다시피 그죠? 현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태어난 늙음 죽음 되죠. 그런데 다섯 미래의 결과 해놨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생노사라는 것은 아비담마의 용어가 아니죠. 그렇죠? 이건 개념적 언어잖아요. 그죠? 자, 아비담마적으로 생노사가 전개되는 것을, 그죠? 아비담마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무명, 무명이라는 거죠? 식, 명색, 유깁, 촉, 수. 이 다섯 가지가 전개되는 것, 흘러가고 있는 것, 이거를 생노사란다는 겁니다. 됐죠?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미래의, 다섯 현재의 원인, 다섯 미래의 결과가 있습니다. 3번부터 7번까지 해놨습니다. 우리 3번부터 7번까지 보면 식, 명색, 유깁, 촉, 수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세 가지 연결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이미 다 했습니다. 행과 식 사이, 수와 애 사이, 유와 생 사이. 네, 이렇게 해서, 그죠? 자, 세 가지 연결이 있고요. 세 가지 또 회전을 했습니다. 오염원의 회전, 어버의 회전, 과보의 회전 했습니다. 오염원은 무명, 애, 취를 불교에서는 오염원이랍니다. 그 다음에 어버의 회전입니다. 행과 유는 이제 어업입니다. 특히 유에서 업, 유, 유를 우리는 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가지 원인, 우리 무명과 가려를 두 가지 근본 원인으로 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미 경에서 부처님께서 무명과 가려를 두 가지 근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그죠? 그 12연기를 예를 들어서 앞에 12가지 무슨 호수를 다 설명하고 195쪽에서 그죠? 195페이지에서 20가지 형태, 3가지 연결, 4가지 포함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쭉 설명해 놨고요. 이거를 도표로 그리면은 방금 우리 그죠? 196쪽에서 본 바로 이 도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예, 12연기는 예, 다 끝났습니다. 예. 예, 아,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차이가 뭐냐? 그죠?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이 무명행 이 12가지 구성 요소를 아비담마의 법에 고유 성질을 가진 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00종 맨 밑에입니다.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윤회는 시작이 없음을 이것 빠지죠. 결론이죠. 무명의 조건은 뭐냐? 무명은 절대적인 거냐? 아닙니다. 무명은 당연 겁니까? 우리 이미 니까야에서요, 무명은 내에서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우리 12연기는 바퀴로 그리잖아요. 바퀴로 그리면 뭡니까? 무명은 또 그 전에 있을 때는 있잖아요. 예, 이런, 그죠? 애취유라든지 이런 걸 조건을 받아서 또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니까야에서 뭡니까? 무명은 번뇌가, 그죠? 우리 번뇌는 네 가지 번뇌로 이야기하죠, 그죠? 경에서는 세 가지 번뇌고, 아비담마는 네 가지 번뇌입니다. 감각적 쾌락의 번뇌, 존재의 번뇌, 사귐의 번뇌, 무명의 번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무명의 번뇌는 무명이니까요. 감각적 쾌락, 예, 존재, 사귐, 이런 것이 무명을 일어나게 하는 또 조건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방금, 말입니다. 한생에서의 무명은 전생의 무명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윤회는 시작이 없음을 확립하는 것인데 어떤 무명이든 운명이 현전하든
자, 그 전생을 항상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무명과 번뇌들을 끊어버리면 수업급의 중요한 의미가 없어져 버림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런 번뇌를 끊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마음챙겨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차대한 일이라 하겠다.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아비다마에서는 사마타와 입바상으로 정리하여 가르친다. 이것은 제 9장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 됐죠?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죠? 삼세 양중인가를 끊는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수와 애 사이 여기에 주목을 하면 되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도 어땠습니까? 가래를 소멸함으로 해서 괴로움이 소멸한다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럼 가래는 어떻게 해서 소멸할 것인가?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면 되죠? 그래서 그 수행은 사마타 입바상 수행이고요. 요거는 이제 9장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